누가 내 컴퓨터로 게임했나? 누가 어떤 새끼고 줬다 말라고. 일단 갑니다. 존나 당황스럽네. 일단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대충. 아이고, 순재 형님 반갑습니다. 이재환 선수가 주황 색깔, 파랑 색깔, 7시, 11시. 오케이. 일단은 테란의 첫 번째 주자, 7시 진영의 위코 01 아이디 쓰고 있는 권영원 테란입니다. 그렇죠. 아, 권영원 테란, 파랑 색깔이고, 아이고, 초래님 반갑습니다. 초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11시 쪽에 주황 색깔 위코 지지맨 아이디 쓰고 있는 이재한 적입니다. 주황 색깔 11시 진영에 위치되어 있고. 위코 아이고, 에이스님 철호 추천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까마띠 까마띠. 그래, 셋이 반갑다잉. 이러면서 권영호 선수가 인구수 8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마당에다가, 엄마 한숨소리님 그렇죠, 추천 성현이 추천 감사합니다. 까마띠. 그렇죠, 지금 전진 8배럭 해주고 있는 모습에 본따고 권영호 선수입니다. 일단은 좀더 전진. 그렇죠. 노재동님 추천 아, 그래, 감사합니다. 세제 추천 까마띠.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보이네. 오케이, 일단은 전진 배럭 세주고 있는 모습에 권영호 선수고, 이재환 선수는 오버로드 찍고, 그렇죠, 오버로드 찍고 스포닝풀 오버풀 해주고 있는 모습. 그렇죠. 야, 이게 오버풀이기 때문에 지금 8배럭은 무난하게 막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FYII님 반갑습니다. 야, 이거 오버풀까지 하면서 지금 오버로드가 또 역사치 해주고 있죠, 지금. 야, 오버로드도 지금 역사치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원서치거든요. 아이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상당합니다, 지금. 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역사치기 때문에 드론이 7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마당을 먹어주는 모습이고, 그렇죠, 권영호 선수가 이제 SCB와 오버로드가 마주치는 눈빛이 이러면서. 근데 지금 권영호 선수가 전진 8배럭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오버로드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냥, 그렇죠, 오버풀이기 때문에 그냥 오버로드만 잡아줘도 이득입니다, 권영호 선수가. 그렇죠, 이거 오버로드 잡아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권영호 선수가 무브 찍으면서 저글링 아직까지 두 마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권영호 선수가, 그렇죠, 오버로드 바로 끊어주면은 괜찮고, 이러면서 가스톤까지 올려주면서. 권영원, 야, 이거 안 다녀요, 지금 안 다입니다. 근데 이거 저글링 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베럭스 올리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 이거 피가 15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아이고, 라마님 반갑습니다. 라마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밖에다가 팩토리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본진에다가 팩토리 지어주고 있고. 아이고, 찬호 반갑다잉. 찬호 오랜만이고. 야, 바깥쪽에다가 팩토리 짓는 게 아니라 안쪽에다가 팩토리 지어주고 있고요. 그래, 반갑다 찬호야, 오랜만이고. 살아있었나. 야, 이러면서 지금 이재환 선수는 레어보다 바로 한시 쪽에다가 해처리 지어주고 있는 모습에 이재환 선수. 야, 이러면은 권영호 선수가 8배럭, 그렇죠, 8배럭하고 와와원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가스 또 3기로 캐고 있기 때문에 와와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승부이 반갑다잉. 야, 일단 SCB 2기와 마린 3기로 지금 마당 뚫어주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이재환 선수가 레어 아직까지 안 타주고 있고. 성큰이, 그렇죠, 성큰 빨리 박아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와와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야, 근데 이게 8배럭으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죠, 오버로드 하나가 너무 아쉽고. 일단은 지금 봤죠? 봤죠, 지금? 벌처를 봤어요, 지금. 요, 일단 벌처 봤어요. 벌처 봤어요, 지금. 그렇죠, 야, 그래도 벌처로 오버로드, 아, 저글링 요리조리 해먹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오버로드 잡아주려고 마린 3기를 돌렸는데, 아, 아쉽게 실패했고요. 네, 여러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마린 3기가 자신있게, 그렇죠, 지금 저글링을 많이 다 잡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린 3기가.
브리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브리트님 추천 고맙디 감사합니다. 그래 김선배 반갑다. 오케이 김선배 반갑다. 차지긴생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 채널 추천 고맙다. 야 이러면서 지금 산마린이랑 벌초한기가 지금 전진 배치해놨거든요. 지금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오늘 또 프로토스 라인에 이성재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이성재 선수의 과연 오늘 스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1킬 할 수 있을지 이베가드킹님 추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선배 출전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글링을 지금 뒤쪽에다가 모아주면서 지금 레이스까지 한 기 나왔고요. 레이스 한 기 나왔고 벌처는 무려 3기 33이에요. 33 데이트 지금 미팅하고 있어요. 지금 벌처 3기라 마린 3기가 미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레이스 깔짝깔짝 대주고 있는 모습에 권영호 선수 이제 챔버까지 올려주는 모습에 이지한 선수고 지금 벙커까지 박아줍니다. 야 이거 권영호 선수가 많이 쫄아있어요 지금. 어 근데 이거 한시 쪽으로 가다가 이거 봅니다. 한시 쪽 가죠. 그렇죠. 이거 봅니다. 봅니다. 봐요 권정호 선수가. 야 이거 보면은 바로 네 못 봤어요. 야 이거 눈치 없는. 그렇죠 권정호 선수가 참 눈치가 없어요 지금. 한시 쪽으로 가고 잘 가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랍십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속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벌이기 때문에 드랍십 해주고 있는 모습. 권영호 선수가 드랍십이에요 지금. 따랍십이 따랍십. 그렇죠 어떻게 딱 저기서 이렇게 비켜나가는지 참말로 신기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벌처가 크게 돌아요. 어 굳이 또 히드라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크게 돕니다 지금 권영호 선수가. 아 이거 너무 크게 도는데요 권영호. 그렇죠 아직까지 스파이어는 안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이재한 선수고요 지금. 이재한 선수가 2부 리그에서 이제 당당히 1부로 올라왔거든요 적으로. 과연 1부에서도 과연 통할지 이러면서 봤죠 지금. 봤어요 봤어요. 어 태영형 반갑다잉. 봤죠 봤죠. 벌처 내기 봤어요. 벌처가 근데 아 이거 너무 짤막인데 지금. 1킬 2킬 2킬 2킬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에 아 이거 2킬밖에 못해줬고 레이스가 힘도 못쓰고 있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레이스도 잡히고. 야 이걸 야 이렇게 되면 레이스도 잡히고 지금 이제야 마당이 돌아가는 모습에 지금 권영호 선수고 베럭스 두개 올라갔고요 지금. 이러면서 다시 또 벌쳐. 어? 또 드랍십 가는데 드랍십 뭐 타있나요? 과연 뭐가 타있을지. 권영호 선수가 일단은 또 갑니다. 벌창기. 어 과연 드랍십이 뭐 타있을지. 마당에다가 내리면 되거든요 과연. 가족한 숨소리님 추천 어, 그래. 감사합니다. 숨소리 추천 고맙다잉.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디가죠? 어 권영호 선수가 굳이 스캔을 먼저 뿌리고 가야 되는데 스캔 안 뿌리고 벌처부터 아 드랍십부터 가고. 아 이거 빈 드랍십이네. 아 이거 빈 드랍십이에요 지금. 아 이거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 권영호 선수가 페이크예요 지금. 페이크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베럭스는 4개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야 4베럭스까지 올리고 이제 한시쪽 찍었거든요 지금 권영호. 한시쪽 찍었어요 지금. 그렇죠 한시쪽 파란색까지 찍었죠 지금. 한시쪽으로 찍었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12시까지 째주고 있는 모습에 이재한 선수고요. 일단 한시 찍었기 때문에 한시 본 거 아닌가요? 못 봤나요? 아 권영호 선수가 오늘 운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한시 쪽으로 가려다가 두 번이나 뺐고 이거 히드라 세 마리. 아 이거 드랍십이 그냥 한시 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굳이 또 여기서 꺾어가지고 12시 쪽에서 드랍시 헌납했고요 지금. 야 이러면은 지금 한시 쪽 너무 빨리 돌아갔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방풀인데 방풀 아니죠. 그렇죠 야 이 정도면은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뭐 로또 같은 거. 그렇죠 로또 같은 거 사면 안 되고 이제야 한시 쪽 갑니다. 그렇죠 이제 한시 쪽 갑니다. 권영호 선수가 이제 한시 쪽 갑니다. 한시 쪽 갑니다. 이제야 가는데 아 봤죠 이제 크립 있는 거 봤고. 어 그렇죠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이득. 그렇죠 어 그렇죠 마인 꼬미 빡 깔아 뭐하죠 지금. 드론을 잡아야 됩니다 권영호.
곧 녀석 이쪽으로 가가지고 드론을 때려야 되는데 해처리 깰라면 한 세월이거든요. 곧 영원. 마인 좋습니다. 마인 좋고요. 지금 이러면서 일단은 마린 한 부대가 이제 일단은 공격 가줍니다. 그렇죠. 압박 가주는 모습에 권영호 선수인데 근데 일자로 그렇죠. 야 이거 한시 쪽으로 일꾼을 빼게 하면서 지금 한번 압박 가주는 모습. 그렇죠. 지금 럴커가 없거든요. 그래도 진경 반갑다잉. 그래도 럴커가 없습니다. 권영호 그래도 타이밍 좋아요 지금. 아 근데 탱크 죽이면은 약간 좀 아쉽거든요. 적어도 한 4탱 정도 있으면은 좋은데. 야 일단 한시적으로 병력을 돌리는 모습에 권영원 선수. 그렇죠. 그래도 권영원. 야 권영원 아직까지 럴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드랍입니다. 야 럴커도 완성됐고요 지금. 럴커 완성됐고요 지금. 야 이거 럴커까지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 한방에 만약에 싸먹힐 수도 있거든요 테라 라인. 야 이거 테라 한방이 싸먹힐 수도 있고 아직까지 노업이에요. 히드라는 공일업 됐고요 지금 벌써. 히드라는 벌써 공일업이고 이거 뒤쪽에 가거든요. 뒤쪽에 그래도 럴커 점사 잘해줬고. 아 이거 탱크가 두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싸먹히는데요 지금 권영호. 일단은 위로 올라가려다가 안 올라가네요. 야 업그레이드가 지금 저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업그레이드 저그가 더 좋고요. 이러면서 언덕 뚫어 줍니까 권영원. 이러면서 지금 럴크 한기로. 야 이거 잘 흔들어 죽겠는데요 지금. 흔들어 잘 흔들어 줍니다 지금. 이러면서 에그 빨리 깨야죠 언덕으로 가서. 야 그래도 럴크 점사 해주고 있는 모습에 권영원 악착같이 지금 견제주고 있고. 아이고 성장 반갑다잉. 야 악착같이 그래도 견제 잘해줬고 공일업 찍었어요. 그래 테란도 공일업 됐고요 지금. 공일업 됐고 지금 4베럭스에다가 팩토리 하나거든요 지금. 히드라를 거 상대할 때는 팩토리 두 개 있으면 좋습니다. 팩토리가 하나면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지금. 아 이게 팩토리가 하나면은 안되거든요 권영호 선수가. 히드라 럴커일 때는 지금 팩토리가 중요하거든요. 탱크 숫자가 중요합니다. 탱크 머리가 지금 탱크 머리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탱크가 시즈 모드 해가지고 빡빡 때리는 그걸로 딱 버텨야 되거든요. 야 이거 지금 그래도 지금 뺏을 두 개나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그가 드랍업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나갈다가 지금 그렇죠 나가는데 나가다가 그렇죠. 야 일단은 1레디 잘 걸어주는 모습에 근데 이쪽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또 드랍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빈집 노리는 그런 거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저그들이. 그렇죠. 빈집 노린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위아도 이군. 그렇죠. 위아도 이군 해주고 있는 모습에 권영호 선수고 있지고 위아도 이군 했어요 또. 아 이렇게 되면 또 업그레이드 또 깨주거든요. 엠베 깨집니다. 야 저그는 2기럭 히드라 공이 방일업이에요 지금. 업그레이드 너무 좋은데요 지금. 저그가 업그레이드 더 좋고 테라는 공일업에서 멈췄어요 지금. 엠베가 다 깨졌기 때문에. 야 이러면서 또 이러면서 12시까지 지금 꾸준하게 잘 돌아주고 있는 모습. 잘 돌아가고 있고. 야 이러면서 3시 쪽까지 째주는 모습에 이재한 선수. 야 권영호 선수가 인구수도 많이 딸립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정면 나오는데 럴크 또 권영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면서 또다시 패스 점사까지 잘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뒤에 패스를 있거든요. 지금 뒤에 패스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권영원. 아 이거 권영호 선수가 지금 마린 메딕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히드라랑 럴커가 계속 몰아. 와 럴커 너무 많은데요 이거 뚫리겠는데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싸먹힙니다 권영호. 야 이재한 선수가 저그를 상당히 잘합니다. 02업이고요. 야 이게 지금 바이오닉이 그냥 녹습니다 지금 권영호 선수의 유닛들이.
야 이거 또 마린 점사 당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권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저그가 이제야 하이브 타주고 있고 스파에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드랍십 드랍십 드랍십인데 드랍십입니다. 드랍십 드랍십. 야 이거 드랍십도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와 이거 드랍십도 그냥 막힐걸 지금. 야 업그레이드가 이 공이업 이제 찍었죠 지금. 공이업 이제 찍었고 이거 럴코로 또 쪼이게 합니다. 럴코로 쪼이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야 그래도 럴코 탱크 3기로 다 잡아줍니다. 럴코를 그렇죠. 럴코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야 이러면서 근데 이재한 선수가 지금 1, 2, 3, 4, 5, 6거든요 6가스입니다 무려. 야 저그는 현재 6가스인데 테라는 아직까지 마당이랑 본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이 빡빡합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자원이 너무 빡빡하고 지금 업그레이드도 이제야 공이업이 됐거든요 지금 테란이. 근데 저그는 현재 공이 방일업이에요. 공이 방일업이고 지금 하이브도 벌써 완성됐고요 지금. 이 울트라 케이버까지 갑니다. 야 이거 울트라 케이버까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어 그래도 이거 여기서 이득 보면은 그래도 권영원 이득 봅니다 그래도. 어 그래도 이득 봤어요 여기서는. 어우 쉣 팀케 와우. 일단 이득 본 모습에 지금 권영호 선수고 권영호 선수가 그렇죠 9시 쪽에다가 벙커 2개 받고 지금 공을 한번 둘리겠다. 그렇죠 이거 계속해서 이거 살리면서 계속 돌려야 됩니다. 계속 돌려줘야 돼요 지금. 야 권영호 선수가 일단 마이너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야 이재한 선수가 근데 병력이 지금 갈렸어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지금. 어? 그래도 지금 탱크 타이밍 좋고요 지금. 어? 싸웁니다 싸우는데 마린 많거든요. 어? 잠시만요. 어? 그래도 이거 과연 쌈 싸먹을 수 있을지. 지금 쌈 싸먹을 준비하는 모습에 지금 이재한 선수고 권영호 선수는 또다시 병력 돌립니다. 야 이재한 선수가 지금 자원이 3500입니다 미네랄이 3500이에요 지금. 일단은 히드라가 현재 1업에서 어? 그래도 권영원 탱크 2기로 이득 많이 보고요 지금. 권영원 선수도 이제 02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잘 깎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9시쪽 가는데 마린 메딕 혼자가 왜 여기 있죠 지금. 야 이거 무브 찍으면서 설마. 어? 언덕에 또 막아줍니다. 야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병력이 지금 죽으면 안됩니다. 그래도 9쪽 잘 막았고 마당에 견제. 정신 못차리고 양선수 정신 못차립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 견제 좋고요 지금. 야 그래도 야 근데 5시에 지금 5시 본진이라 마당까지 다 째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본진에다가 드랍식 가는데 바로 막혔죠. 야 이거 히드라 2업 히드라 둘둘업이고 울트라 나왔어요.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큰행님이 지금 바로 떴거든요 지금. 큰행님이 화나가지고 바로 떴습니다. 이거 큰행님 바로 떴어요 지금. 야 이거 지금 마당으로 그렇죠 마당으로 갔다가 어? 어 마인 맞아 마인 맞아 지금 마인 맞아 다시 차려야 돼. 어? 그래도 어? 막아줍니다 계속해서. 야 그래도 공삼업이거든요 지금 마린 공삼업. 야 이러면서 지금 한방 나갑니다. 한방이 나가는데 마린 맥이 너무 적거든요 지금. 권영원 너무 적어요 유닛이 지금. 야 근데 유닛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득 받고요 지금. 근데 지금 이재한 선수가 막을 생각이 없고요 지금. 그렇죠 빨리 막아줘야 됩니다. 굳이 못 막을 병력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 근데 이재한 선수가 지금 정신없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저글링도 현재 01업까지 됐고 반 2업이에요.
강이 옆에다가 공일업이고 일단 야 한심하다 한심하다가 그렇죠 한심하다 깨줍니다 그렇죠 이거라도 깨줘야 되고 지금 테란 마당에는 지금 울차 두 마리가 소새끼들이 지금 난리 부르스 치고 있고 지금 야 울트라 내신 이제 방사업이기 때문에 울트라 업은 됐죠 지금 깍대기 업글 바로 찍어줬고요 지금 야 지금 근데 인구수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54대 그렇죠 144대 115입니다 야 이거 마당 그냥 밀리거든요 지금 야 이거 이재환 선수가 그냥 올머티인데요 지금 쭉쭉쭉 내려갑니다 저글링이 또 저글링 계속해서 뛰어내려가는 모습에 이재환 선수 아 이게 또 아드업까지 돼있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마당에 지금 울트라 한 마리가 파이트까지 해주고 있고 여기는 지금 막혔고요 여기 계속해서 달립니다 저글링 어 이거 뭐하죠 지금 어 울트라 한 개가 12킬 아 이렇게 되면 지지 나오면서 어 성진이 형 반갑다 1세트 그렇죠 권영 선수와 이재현 선수